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커플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을 찾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약혼을 앞두고 있을까? 최근 SNS에 김수현과 김지원이 커플링을 끼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빠르게 화제를 모으며 팬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두 톱스타의 열애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열풍을 일으켰으며 김수현과 김지원이 같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두 사람 모두 약지에 같은 종류의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팬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널리 공유했습니다. 한 팬은 믿기지 않는다. 둘 다 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 무언가 발표하고 싶은 게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각종 행사,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바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에서 매우 잘 협력해왔습니다. 항상 사랑스러운 상호작용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생활에 대해 매우 비밀스러워 이러한 소문은 단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커플링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지만 커플링의 등장으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이거나 유행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팬들은 두 스타가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배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수현과 김지원은 평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절친한 사이라며 하지만 두 사람이 커플링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결혼을 앞둔 증거일까? 약혼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반지 사진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속도로 다양한 댓글과 설이 돌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길 바라며 설렘을 표했습니다. 한 팬은 만약 그들이 정말 열애 중이라면 이것은 올해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어쨌든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약혼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커플링 이미지가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약혼의 징조일지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이후 강다니엘이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지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25일 KST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에러 아티스트 그라운드 얼라이언스는 강다니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러는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의 전 이사가 설립한 레이블로 강다니엘의 예전 스태프와 크루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강다니엘은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다니엘이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다니엘의 커리어와 음악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강다니엘이 코네트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다니엘은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강다니엘과 그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해체 후 솔로로 전환하면서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고 그의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적 분쟁은 그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다니엘이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에러는 코네트 엔터테인먼트의 전 이사가 설립한 레이블로
강 다니엘의 예전 스태프와 크루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 다니엘이 기존의 팀과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음악적 방향성과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테러와의 계약 체결은 강 다니엘이 법적 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 다니엘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음악적 커리어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강 다니엘은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러는 강 다니엘의 글로벌 팬덤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 다니엘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강 다니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와 신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계약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다니엘의 경우처럼 소속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 다니엘의 경우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의 계약 체결이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러는 강 다니엘의 예전 스태프와 크루들이 소속되어 있어 그의 음악적 방향성과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러는 강 다니엘의 글로벌 팬덤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강 다니엘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 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안겨줍니다. 팬들은 강 다니엘이 법적 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다니엘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강 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그의 음악적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와 신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강 다니엘의 경우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의 계약 체결이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강 다니엘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 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의 계약 체결은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강 다니엘은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에러는 그의 글로벌 팬덤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 다니엘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음악적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와 신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강 다니엘의 경우 새로운 소속사 에러와의 계약 체결이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강 다니엘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